폭염으로 지치는 요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구할게 건강을 돌보는 지혜로운 여름나기법 잠시 후 소개합니다. 여전히 분쟁 중인 국가 남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 진출했습니다. 이문세 선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감동의 올림픽 무대 브라질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건강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70명 전도대로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경기 제1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서울 쪽방 전 주민 5명 중 1명은 폭염에도 창문 하나 없어서 더욱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선풍기 한 대조차 없는 쪽방 전 주민도 13%나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덥고 추울 때 돌아봐야 하는 이웃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즉각적인 실천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쳐가기 쉬운 요즘,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관리까지도 소홀하기 쉬운데요. 지혜로운 여름나기법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장기화되고 있는 열대야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경련과 열사병 등을 포함하는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서 지난 5년간 기록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덥고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밤에 술이나 야식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하며 오히려 새벽 기도 등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통해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태양 일찍 뜨니까 그에 맞춰서 개상이 되어야만 우리 하루 리듬이 따라가는데 밤늦게 자고 밤늦게 묵고 나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나요. 늦게 일어난다고. 몸이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게 악순환 되는 거죠. 우리 사람 삶이. 이 자연의 조화에 맞춰서 예. 우리가 음식과 생활과 그런 걸 절제하는 게 좀 좋겠죠.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찬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기관지에서 과다하게 열이 발생해 목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특히 야외 활동을 피해 일사병이 걸릴 확률을 낮춰야 하며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8월은 많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시기인데다 최근에는 연일 이어지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물놀이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곧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질식이 위험에 있으므로 껌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교회나 집회 등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섭취할 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결에 각별히 주의하고 가공되지 않은 채소나 회 종류를 피하며 가능한 한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터키 쿠데타 이후 그곳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터키가 강경한 이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염려였는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알라후 아크발, 알라후 아크발. On July 1st, the last Friday of Ramadan, the Muslim call to prayer was sung in the main sanctuary of the Hagia Sophia in Istanbul. It set off alarm bells in the Christian world. This hasn't happened in more than 80 years. The great Christian basilica built by the Byzantines in the 6th century was converted into a mosque in the 15th century. After Constantinople was conquered by the Ottoman army under Sultan Mehmed II. First thing he did, by the way, after conquering Constantinople, was to go to Hagia Sophia and to take an axe and break down the Christian altar there to prove that another faith had now taken over. And in May, some of his followers demanded that the Hagia Sophia be made into a mosque again. The coup attempt this month against Erdogan has not only allowed him to consolidate his power, it has energized his Muslim base. Erdogan has long been accused of trying to revive the Ottoman Empire, and that could mean that this great cathedral might someday soon
be a mosque again. Dale Hurd,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갖가지 소식들이 많지만 그중 눈여겨봐지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약입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흥세 선교사님입니다. 현지 선수들과 함께 브라질에 가 계신데요. 임흥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수단의 임흥세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브라질에 도착한 소감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우리 남수단의 모든 선수들, 임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구상의 가장 큰 축제에 이번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진장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네. 더욱이 지금 남수단이 이제 지난 우리가 올림픽 출전 2주 앞두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에 휩싸이는 바람에 출전을 정말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한국의 이제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브라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선수 임원 이제 저와 모든 사람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흥세 선교사님과 또 가수 김장원 씨도 그동안 남수단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김장원 씨가 개막식에 함께 입장을 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무산됐다면서요. 예, 원래 4월 9일 날 김장원 씨가 이제 남수단에 와서 키스 콘서트를 하면서 남수단 이제 정부 및 올림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남수단 리우올림픽에 기수로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다가 저희가 이제 올림픽 22회를 앞두고 남수단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거의 우리가 출전을 이제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위기가 왔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첫 남수단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206번째 국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출전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42명이 출전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과 IOC의 또 여러 가지 커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의 임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20명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정말 안타깝게도 김장훈 씨가 이번에 남수단 대표의 기수로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남수단 정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수단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데요. 남수단은 지금 정치적 상황 매우 안 좋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남수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서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올림픽 출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항공료를 비롯해서 정말 단복과 선수들의 연습복, 훈련복, 또 시합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들 입장시에 단복을 해줬고 또 스포츠 웨어 스캔디도 스포츠 주식회사에서 선수 운동복을 또 후원해줬고 또 남수단 하면 이태석 신부님 스마일 톤조 재단에서 선수들의 각종 부족한 거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우리가 정말 남수단이 정말 올림픽에서 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채워줬습니다. 네. 더 이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남수단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여러 단복과 운동복을 한국에서 맞췄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항공 물품이 남수단이 올림픽 출전하는 날까지 시간까지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전쟁 중에 남수단에서 나와서 그 물품을 직접 갖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이디오피아 에어라인을 예약을 했는데 이디오피아 에어라인이
비행기가 뜨지 않는 완전히 전쟁기나 예전기나 비행기가 정말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비행기를 이용해서 정말 세 나라, 네 나라를 거쳐서 그 물품을 남수단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 선수단이 잘 입고 미국까지 오는 귀한 정말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목소리에서 그 감동이 잘 전해집니다. 남산 선수들 경기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15일 날 마르 그레리라는 선수가 200m 장거리에 출전하고 16일 날은 산티노가 1500m 중장거리에 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이 21일 날 우리 마르손 선수가 출전함으로써 네. 이런 이제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참 남수단이 정말 내정과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정말 저 육상을 통해서 올림픽에 첫 출전했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한국의 많은 정말 지인들이 기도해줬고 특히 많은 후원들이 이렇게 손길을 통해서 올림픽에 이제 출전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특히 남수단이 전쟁 중에서 정말 올림픽에 이제 출전했는데 특별히 남수단을 위해서 또 남수단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리우 올림픽 슬로건이 새로운 세상인데요. 남수단도 계속되는 분쟁이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경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1998년에 교회 개척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교회나 전도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 경기제일교회는 이 다른 작은 교회를 세워주는 70명의 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그 70명의 전도대가 발족이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와 네.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늘 주변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역에 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저희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작은 교회로 파송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전도대원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그 작은 교회에 전도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뭐 사람 많이 전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해주는데 교회가 스스로 전도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파라솔 전도팀 한 팀이 4인 1조인데 네. 매주 그곳에 나가서 그 교회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에 16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22교회 저희 팀들이 파송돼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나가서 그런 열매를 얻기까지 이 과정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어떤 과정과 훈련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저희 교회 전도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들을 일단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대1 양육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꾀했고 그다음은 그들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같이 모두가 아니라 그들 중에 구별된 다섯 명을 세워서 매일 아침 전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네.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전도를 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낚시꾼이 낚시의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는 낚시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네. 영혼 구원의 맛을 보게 된 성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70명 전도의 사명이 경기 제일교회의 성장보다 더 큰 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모든 목회자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래서 좀 주변에 성장한 교회들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눈다면 얼마든지 힘 있고 또 그런 풍성한 사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적절히 공감이 됩니다. 아, 특별히 신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경기제일교회가 한국의 건강교회 모델로 소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집사람이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과의 그런 좀 많이 좀 방문도 하시고 저희 교회 사역을 또 보시곤 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저희 교회의 사역을 보고는 그 건강한 작은 교회. 네. 우리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네. 건강한 작은 교회다. 그래서 강소형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시게 네. 되셨습니다. 강소형 교회. 네. 강소형. 강하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고 그래서 2년 전이었네요. 신학대학교 그 신학연구소에서 논문 발표가 있었고 네. 저희가 그때 그 파라솔 전도 저희가 하는 전도 강의도 또 있었습니다. 네. 뭐 다 주님의 은혜죠. 그렇군요. 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 특별히 목사님은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목사님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아, 글쎄요. 뭐 저는 특별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제 교회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개척을 통해 알게 된 거죠. 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할 사명이 이거구나 그 생각에 그냥 혼자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게 오늘 또 여기까지 이 사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세운 데도 관심이 많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문화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코람데오 SCM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샬몬 성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샬몬이란 샬롬 플러스 셀몬. 아. 그래서 하나님의 연어들이다. 우리가 평안의 연어로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덟 가지 문화 운동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시작한 것보다도 저 열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아이들이 버릴 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 그리고 방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모든 걸 버리고, 또 잡을 건 잡고, 네. 꿈을 잡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죠.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 교육 프로그램이 기독교 그 교육 브랜드 국민일보 대상을 받게 됐고 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저는 한국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교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아, 목사님이 그 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감사하죠. 예,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일까 그것을 두고 고민한다면 그 방법은 참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다움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바로 네.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눠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한국은 아마도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본 저희로서는요. 지금은 복음의 황금기입니다. 네. 너무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전도를 잘 받아주는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명예회복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과거의 한국교회는 한국 성장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새벽종 소리 속에 눈을 뜨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 소리와 함께 이 나라가 성장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영광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함께 협력하고 힘을 더한다면 이런 실추된 명예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영광의 회복입니다. 네. 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을 많은 교회가 함께 배우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도 100일이 채 안 남았는데요. 공부의 양보다는 진로 승부를 해야 하는 때인데요. 무엇보다 무더위 속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